네, 레스토랑 오아이를 운영하고 있는 유나요. 오재훈입니다.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셰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탄생을 했고요.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재료서부터 선정부터 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 셰프가 주는 장점이 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IMF 대량 실직 사태가 막 벌어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앞으로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는데 저한테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라. 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쭉 오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리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요리사가 되어 있었어요. 재료 존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멋있는 것보다는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프랑스 요리를 이제 둘 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프렌치 저희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세세하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로 양식에 성공한 황금광어라는 재료를 사용했고요. 황금광어라는 이름은 색깔이 예쁜 황금색이라서 황금광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름 식재료인 토마토를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광어 같은 경우에는요 익히게 되면 고소한 맛은 있지만 좀 퍽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광어는 제가 이제 쿠킹을 했을 때 광어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또 가자미에 또 촉촉한 느낌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쓰기에 굉장히 재미있고 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울토마토와 소스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서 찍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하나씩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광어 요리가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토마토랑 같이 페어링을 했어요. 토마토 소스에다가 소비뇽 블랑을 넣었는데 지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리버팜이라는 그 와인인데 열대과일을 풍미하고 라임의 향 그리고 신선한 느낌 적당한 산미가 있는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 리버팜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면은 좋은 식당에 좋은 음식을 먹어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좋은 식재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우는 게 나중에 요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미식의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 저는 일단 그 시장에 가서 먹어볼 수 있는 거 먹어보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운명? 제가 처음에 가졌던 직업이 요리사였고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가질 계획은 없고 그래서 이건 나한테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셰프란 대장 셰프님은 이제 오세훈 셰프님이고 저는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셰프는 대장이고 저한테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